아침 이른 시간이고요. 지금 여기 시장에 왔어요. 시장에 와갖고 필요한 물건들, 뭐 냄비도 사고 이제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 사러 왔습니다. 여기 시장이 굉장히 커요. 없는 게 없습니다. 조금만 라면 끓여 먹을 만한 냄비면 되는데 안 보이네. 그런 거는 남았다. 이거 조금만 가서 할까? 이건 또 너무 작은 것 같고. 이 정도면 돼야지 국을 끓여 먹을 수 있겠지? 160. 저게나? 방면에가 60. 60? 저 260, 저게 60. 나 60봐. 60. 오케이, 그럼 냄비. 여기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냄비하고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는 후라이팬 요거면 되겠다. 냄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도 작은 거 하나 샀어요. 불 엄청 세죠? 너무 세게 하면 불러요. 줄여야 돼요. 그렇죠. 설거지를 여기서 여기 너무 작아. 싱크 뭐 제 손바닥 하나만 해요. 아유 너무 작아. 이게 제일 원망스럽네요. 그냥 싱크볼 너무 작아갖고 이 싱크볼 때문에 음식을 못해 먹을 것 같아요. 아유 자신이 없어요. 막 물 엄청 튀겨요 옆으로. 지금 닭 죽이고 있는데 비디오 촬영하느라고 밑에 다 눌어버렸어요. 숨었다 계란. 죽이에요. 이거 하나 더 폈어요. 더 피고 이렇게 하면 됐네요. 숟가락 조금 있죠? 됐어요. 됐지? 닭죽이 아주 쫀득쫀득
찹쌀 쫀득쫀득 맛있다. 핫도그. 맛있어. 스테이 버섯. 아, 더워. 마늘장 같이 먹을까? 떨어지면 깨져. 시원해. 너무 맛있어. 이따 밥 먹고 저기 공원 가봐야 됩니다. 여기 안에 호수도 있고 산이 그 주상절리 같이 이렇게 산이 그 육각형 팔각형으로 이렇게 딱 바위들이 그 산이 깎여져 있는데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밥 먹고 가보려고요. 아우 더워. 아우 더워. 아이고 계속 덥다. 히터도 안 틀었는데. 쓰레기 치우러 왔나? 아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 하는 게 문제예요. 남은 거 냉동해 놓고. 아이고 다 떨어진다. 전 이게 양말 빠른 거. 그 다음에, 아우, 이 기름 봐, 이거를. 아, 어떻게 치우나? 일단은, 아, 이거 버리고, 화장기로 기름을 닦아낸 다음에, 이거 샀지. 이거 싼 휴지로
너무 많다. 이렇게 써야지. 일단 여기 카드 좀 들고. 너무 오래 불을 담갔네. 아이고. 싹 닦입니다. 이렇게 뜨거운 걸 몰랐네. 이렇게 많이 됐고, 다 됐고, 쓰자.
고맙다.
좋다. 이 앞이 큰 마산공원이에요. 저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주 큰 탑도 있고 포탈라궁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건축물도 있고 큰 호수도 있고 그래요. 그 앞에 이제 여기 공원 가는 입구인데 저기 큰 대로변 아스팔트 도로에서 이쪽으로 쭉 들어오면은 이쪽에 또 큰 주차장이 있는데 저쪽에 아스팔트로 된 주차장 있고 이쪽에는 이제 또 간이 주차장들 있고 그래요. 저는 오늘 밤 여기서 잡니다.